안녕하세요. 오늘은 2023년도 시작하는 설날이 이제 이틀 남았습니다. 오늘 마지막 금요일 날 저희 직원들하고 같이 막년회라고 그러나요? 그 마지막 종무식 같은 구정 종무식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치세요. 우리 내년도를 밝힐 우리 젊은 사도들이 여기에 모여 있습니다. 외국인은 지금 저쪽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고 이제 국내 팀들이 같이 해서 간단한 파티를 하겠습니다. 다림은 그동안 정말 코로나 기간 동안 많은 기술 개발을 했습니다. 그 기술 개발 중에서 특별히 아이스튜디오라는 거와 곧 선보이는 그 비대 파사드 교실 안에를 멋있게 하는 거. 그래서 이번에 허디 극장을 제주도에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CJ에서 했던 허디 극장 같은 것을 우리가 작은 시뮬레이터 9인승을 가지고 극장을 만들고 또 강당을 만들고 또 공원을 아름답게 하고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시작이 되고 잘 아시다시피 CGV에서 하고 있는 모션 시뮬레이터 제가 설계했던 것이죠. 그 부분들을 이제 제대로 우리가 대중화할 수 있는 새로운 시뮬레이터를 만들어서 세계적인 시장에 VR, 모션, 전자기기과 그래픽, 영상 부분을 합성한 VR 회사 다림은 계속해서 VR 기술을 중심으로 한 구체적인 제품들을 만들어 왔어요. 그 중에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도하는 극장과 또 가상 여행과 프레젠테이션과 교실 중에서 무엇보다도 2월 달부터는 개강과 더불어서 몇 개 학교에서 우리 방식에 의한 수업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이 아이스튜디오 파워포인트를 직접 혼자서 프레젠테이션 하고 있는데 여기에 있는 것처럼 이 로컬 클래스 선생님이 강의하는 이 현장에 줌을 연결한다 하더라도 잘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이거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보낼 때 지금 여러분 보다시피 실제 제가 하고 있는 공간보다 더 아름다운 데서 보이게 하는 기술이죠. 여기서 보시면 저는 지금 이런 데서 하고 있고 뒤에 앞에는 이런 모니터가 있어서 지금 원격지로 우리 직원들이 막년회 파티 케이크를 놓고 지금 지루하게 기다리고 있지만은 어쨌든 이런 내용들을 가진 새로운 형태의 문화를 마우스 포인터에 의해서 인공지능 기능에 의해서 이것이 변해나가게 하는 기술 그것을 통해서 이 원격지에 보는 것이 더 나은 강의가 되었을 때 우리는 이것을 디지털 트랜스폼 LMS를 강의를 낼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이고 여기서 잠시 우리가 교실의 크기를 이제 아이스튜디오 줌 클래스가 됐을 때 전 세계가 되니까 얼마나 커진 것입니까? 이 역사를 보면 2000년도까지 칠판 교실에서 하는 수업을 2010년도에서는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우리가 스마트 시대 유튜브 방송을 볼 수 있는 아이튠스 위에서 볼 수 있는 이런 것이 되고 2021년 후에 아이스튜디오 줌이 코로나 때 많은 것을 보였는데 저는 이것을 좀 더 나가서 이 하이스피드 네트워크가 2000년도 특히 우리나라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 1Mbps 초고속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그것이 2010년, 2020년에 들어서서 10Mbps 스마트폰과 더불어서 10Mbps가 나오면서 이것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이런 시대가 이제 2020년, 2023년도에 메타버스가 되면서 드디어 이 인류가 만든 플랫폼 위에 아이스튜디오의 기술이 일부 들어가서 우리가 교실에서 잠자지 않는 신나는 교실을 해보겠다 하는 챌린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KBS에서 하는 그림들을 보면서 잠시 그림을 만든 것인데 이 디지털 트랜스폼 된 교실에서는 자지 않는 학생들이 만들어질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한번 제가 어떻게 선생님들 강의실 어떻게 하는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이런 제 방에서 뭐 엊그저께도 보이고 수시로 손님들이 올 때마다 보이지만은 이런 데에서 파워포인트를 포인터로 블랙보드 투 스마트보드 지금 여기를 저는 스마트보드라고 그러고 이 스마트 강의실을 지금 여러분이 핸드폰으로 볼 때에 핸드폰 안에 스마트폰 안에 교실과 선생님이 있는 거라고 봤을 때 이 안에 있는 이 교실의 내용이 원격지에서도 보이고 또 선생님 이렇게 한쪽으로 옮기시면 되는 거죠. 이 원격지에서도 같은 강의를 본다면 우리는 VR 교실에서 보는 거와 선생님이 있는 교실에 같이 됐을 때 교실은 전 세계로 넓어질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VR 교실 그것을 스마트폰으로 보는 학생들은 지금 이 제 강의를 스마트폰으로 봤을 때 스마트폰이 더 나을 수 있다고 했을 때 우리 이 강의를 무드리나 LMS에 넣게 되면 교실은 디지털로 완전히 트랜스폼 될 수 있다. 퀘스천
학생들이 선생님이 쉽게 만든, 제가 지금 하듯이 라이브로 강의한 것이 KBS 한 것 이상, KBS에 있는 PD들이, 디자이너들이, 3D 그래픽 하는 사람들이 이런 스튜디오 하나 만들려고 하면 얼마나 어려운지 여러분들이 실제 PD님들하고 상의해 보시면 될 것입니다. 이 아이스튜디오는 이런 모든 것을 선생님이 할 수 있게 만들므로써 산업혁명처럼 교육혁명에 이득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이런 방식에 의한 수업에 의해서 선생님의 강의가 디지털 트랜스폼으로 바뀌어진다고 하면, 만약 그런 강의가 실제로 이루어지게 된다면 교실에서의 선생님의 역할은 어떤 것이 될까? 또 학생들은 어떤 식으로 강의를 하면 될까에 대한 내용을 이제 개봉박두 이번 달에 저희가 실제 설치를 대전의 인문고등학교에 해서 선생님, 교장선생님 생각과 선생님 생각을 넣어서 학생들이 정말 신나게, 그래서 교실에 가고 싶게 만드는 챌린지를 올해 하게 됩니다. 또한 곧이어서 개강이 되는 순천의 제1대학에서도 원격 수업이, 선생님 있는 곳에서도 또 공장에 있는 교수님들이 하는 것이 교실 안에서 보여질 때, 그것이 스마트폰으로 보여질 때 그것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작년도에 설치했던 카이스트에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다 우리가 이번에 구체적으로 교육에 사용해서 교실의 학생들이 새로운 교실로 리트랜스폼 되는 그러한 것을 만드는 이 첫 해가 될 것이라고 저는 감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그 교실의 트랜스폼을 이제 다리면서, 그동안에는 교실 수업에서 녹화하는 스튜디오 부분을 했다고 그러면, 이제부터는 이 교실에서 있는 것을 LMS로 빼내거나 인터랙티브, 소위 게이미피케이션이라는 것은 꼭 게임으로 강의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이 그 강의 수업 내용을 가지고 게임을 만드는 거죠. 어느 시간 안에 빨리 푼 학생들은 그걸 살 수 있다라는 것이 됐을 때에 교실의 강의 방식, 교수학습 연구를 하는 많은 학자들도 있지만 기술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하는가에 대한 이 공학도의 입장에서 우리는 잠자는 교실이 아닌 학생들이 선생님의 방향대로 가게 되면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될 수 있다라는 내용의 챌린지를 이제 본격적으로 2023년도부터 하면서 교실에서 풀지 못했던, 학교에 가면은 힘들고 어려웠던 것, 교회 가도 성도들이 많이 안 오고, 이런 부분들을 다림에서 이러한 기술들을 통해서 한번 해결해 보겠다. 거기 아이스튜디오가 그 중에 일부가 돼서 다양한 기술들을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가고 싶고 선생님 보고 싶고 그리고 공부하고 싶은 교실을 정말 테크놀로지가 그것을 바뀔 수 있는가에 대한 챌린지, 그래서 이 보링한 교실이 아니라 흥미진진하고 왁자지껄한 학교를 만드는 것이 저희 공학도 교육혁신의 기술이 필요하다. 4차 산업혁명에는 통신 인터넷이 공헌했고, 3차 산업 정보통신, 2차 산업 이 전기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기술이 수반되지 않는 혁신은 사실은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지금 교육혁신의 한 부분을 다림에서 만드는 디지털 파사드 기술, 교실을 아름답게, 또 강의를 하는 강의장치, 아이스튜 특허기술, 그리고 가상현실로 필드 트립을 전 세계를 가서 볼 수 있는, 현실에 가는 것 이상의 가는 걸 보는, 다름이 과거 했던 CGV의 그 4D 극장처럼 이제는 극장이 아니라 여러분 공간을 그러한 세계로 바꾸는 것이 이번에 1월 달에 우리 소인국 제주도의 세계 시뮬레이터와 하나의 가상 교실방이 만들어져서 실제로 유료 서비스를 시작하게 되는 것이 100% 우리나라에서 만든, 그래도 어느 나라에 가도 떨어지지 않는 제품을 했다. 제가 과거에 국방과학연구소에서 탱크도 만들고 그 사업 실장도 하고 그랬었는데, 지금 전 세계에서 K1 탱크, KU2 탱크, 또 거기에 들어가는 그 컨트롤러가 세계 시장에서 그래도 각광받게 된 것을 보람있게 생각하는데, 이제 정말 큰 영향을 주는 교육의 혁신, 또 여러분들이 현장에 몸을 들고 가서만 했던 관광의 혁신, 앞으로는 또 스포츠의 혁신, 그리고 여러분들 즐겁게 노는 춤추고 노래하는 가라오케까지 전 세계인이 춤추게 하겠다, 전 세계인이 노래하는 것을 만들겠다, 이것을 새로운 미디어 플랫폼의 다림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 생각입니다. 여러분, 다림의 여러 가지 챌린징, 이것이 얼마나 재밌고 즐겁고 세상 사람을 바꿀 것인가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우리 다림의 직원 여러분에게 큰 박수를 보내고, 올해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 박수 줍시다.
바이. 오늘 저 막년회 잘 하시고 내년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Hello, 오늘 하다가나요?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김치 다시 할 때 오겠지. 내가 어떻게 나오냐. 저 나오겠네. 다시 게임. 아, 초코 불러야지. 한번 끝이죠. Happy New Year. Happy New Year. 아침 사업 번창하십시오. 많이 받으세요. 오케이. 어떤 걸 찍었어야 되나 될 거야. 괜찮습니다. 됐습니다. 이거는 물론 행동일 거예요. 이를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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